아, 도끼살인 사건.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읊어볼게요. 이때, 이 당시에, 아직도 기억해. 뉴스에서 이게 보도가 되고, 어린 나이에 이 중학생이, 그는 과연 뭐 악마의 자식일까? 그는 뭐 악마일까? 뭐 이러면서 성악설도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었고, 이때 그냥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했었어. 그리고 게임에 대한 중독으로 몰아가가지고 이제 그 게임에 대한 규제, 법규, 이것에 큰 영향을 끼친 이 미치광이 중학생. 때는 2001년 3월 5일, 광주 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던 그 사건. 초등학생 도끼 피습. 무참히 도끼로 살해당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범인은 바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는 성인도 아닌 중학생이었고,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철아, 살인하고 싶다. 살기 힘든 세상이야. 가족 다 대가리 잘라버릴까?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 그 당시 2001년, 그는 검거가 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요? 제가 했으니 후회가 없죠. 이미 후회할 거라면 제가 안 했어요. 그의 믿기지 않는 당시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경사 백종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더블 침대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 부분에 흉기로 내려친 자국이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죠.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있었어요. 어이, 저희도 처음엔 너무 많이 당황했죠. 현장이 너무 끔찍하니까요. 2001년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우, 말도 못했어요. 아, 학교 가서 친구들을 먼저 만났죠. 친구들 말에 의하면 도끼를 밤에 숫돌을 가져다 갈고 있었다고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양군의 홈페이지 범행에 사용한 도끼의 모습입니다. 흔한 손도끼처럼 보이는데, 밤마다 도끼의 날을 갈고 있었다는 양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자기가 몸에 붕대를 감고, 도끼를 들고 가서 자고 있는 동생의 목에 도끼를 가지고 내리쳤다. 그래서 피가 나더라. 그리고 자기한테도 피가 묻었기에 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좀 놀랐죠.
양군이 검거되고 나서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살인이죠. 그리고 죽음이고 살인이고 한데 그런 게 좋았어요. 재밌다. 기분 좋다는 느낌도 있고 흥미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우스개 소리 뭐 넘긴 것이 장래희망이 뭐 살인청부역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군의 장래희망은 살인청부역자였다고 합니다. 그저 어린 학생이 얘기하는 것에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동생이 미웠습니까? 미울 때도 있고 착할 때도 있고 동생이랑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싫은 친구를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한번 해봤어요. 양군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기소개란에 군대를 갔다 와서 나중에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살육, 쾌락, 싫어하는 것은 정의, 법, 인간들이라고 적어두기도 했는데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일에는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고 할인점에서 도끼를 구입해 나를 갈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라는 글을 일기 형식으로 올려두었으며 사건 이후 양군은 부모의 탄원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양군은 지금 성인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 땅에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땅의 불특정 다수들의 무리에 속해 있는 양군. 그는 과연 과거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을까요? 이때 진짜 유명했어요. 이 사건.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 뭐 게임이 문제다 뭐 이러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그 게임을 하면 애들이 망가진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도 역시 뭐 촉법소년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원치 않아서 소년원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동생을 무참히 죽인 어린 나이에 살인범으로 이렇게 남아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도 엄청 기가 막혔겠죠. 한 명은 살인범, 한 명은 세상을 떠나고. 근데 이 사건은 나는 조금 다르게 봐. 부모의 어떤 부재, 부모 교육의 부재라고 부모에게 탓을 돌리기엔 이 양군의 나이는 너무나도 어려. 그리고 자기 혈육인 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저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저런 대담함,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똑똑히 증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뒷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난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악마가 깃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 그냥 저렇게 태어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니 누구나 다 중2병 때는 있고 또 뭐 서브컬처 장르의 어떤 그런 저 막 이런 거에 빠지다 보면 오타쿠란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더 빠지고 그러면은 지독한 컨셉에 갇혀가지고 정말 그런 거를 꿈꾸고 하지만 찐따들은 절대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가 없어. 물론 몇몇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은 김성수 사건이라든지 생각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저게 굉장히 나도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동생이랑 싸운 것도 아니었고 동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더욱더 어이가 없는 것이었지. 어이가 없었겠지. 둘이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랬으면은 낌새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침대에서 목에 도끼 자국이 나서 죽어 있고, 저렇게 태어났다고 봐야지. 동생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14살의 나이에. 그리고 이쪽으로 난놈이라면 난놈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미리 자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저렇게 세세하게 써놓고 그냥 뭐 솔직히 악마가 깃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좀 저 다뤄봤으면 좋겠다. 영화 같은 걸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오늘 조금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오크섬 신박한 이야기였다. 어릴 적 불지르던 방화운이 떠오르는구만. 아 그거는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침대 안에서. 수리남 미달 해종 이후 사이코패스들은 어릴 적에 이제 방아나 뭐 동물 갖다가 저기 뭐 그렇게 동물 괴롭히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다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나도 성악설을 믿어. 비빔이 어서 오고. 진짜 미스테리는 그런 것 같아.
그냥 일상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지 못해갖고 남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오빠 소원이 왔어요. 오랜만인데 눈이 네 개가 되셨네요. 미스테리네요. 이웃길. 소원이 어서 오고. 소원이 고마워.